남자 여자인 줄 알았는데 남자네. 완벽하게 날 속였어. 아무도 뭐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을 텐데. 수족관 배경으로 이 화면이 예쁘네. 진짜 로미오와 줄리엣 보면 영화 보면 수족관 사이 두고 딱 나오자고 그 장면 같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표정 봐. 누군지 모르는데 누구였더라? 누군지 아세요, 저? 예, 알죠. 예. 아, 아세요? 이렇게 TV에서 뵀는데. 저 뭐하는 사람인지 아세요? 저 배우분. 아, 예, 맞습니다. 저 누군지 아시나요? 예, 예. 저는 MRC. 예. 저 사람 아는데? 이런 느낌인데. 아, 배우 분이셨지? 작품에서 본 것 같고 막. 근데 아, 모르는 사람이다. 네, 원래 다이나믹 듀오를 알죠. 아, 많이 있는데 딱 생각나는 노래는 뭐 가사 이런 걸 좀 많이 듣지만. 죽일 놈? 내가 죽일 놈이지 뭐. 우리가 어긋날 때면. 저런 거 왜 한 거야? 뭐, 시를 읊조리는 노래도 알고. 저희 노래 이렇게 막 따라 불러주시고 이러니까 오히려 점점 더 미안해지. 그리고 형 완전 미안하지. 아, TV에서 봤어요. 연기하는 것도 보고 근데 이름을 진짜 모르지 사실. 당연히 TV에서 본 사람이니까 나. 아니 근데 아주 친숙한 배우들도 네. 이름까지 알기는 어려워. 맞아, 어르신들도 그래서 극중 이름으로 얘기하시거나 그러잖아요. 내 이름이 송골맨주 하는 겁니까? 송골맨주 하는 겁니까? 진짜 골매가 이름인데 저놈 이름 참 이상하게 됐다. 골매가 뭐야? 골매씨. 아, 진짜. 저 사실 여자인 줄 알고. 아, 저도 좀 기대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또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실망이. 제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. 실망이. 저요? 나이가 저는 39이에요. 아, 39. 아, 같은 30대예요. 괜찮습니다. 저도 35. 아니, 이거 원래 물고기 보는 거 좋아하세요? 아, 원래 이 정도는 좀 무서워요, 사실. 엄청 커요. 그리고 눈이 마주쳐. 저는 물고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잡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낚시로 할 때도 슉 올라오다 눈이 마주치거든요. 아, 그게 맞아요. 근데 결정적으로 그러다가 딱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눈만 마주치고 도망가는 게 반갑습니다. 만나자마자 무슨 낚시 얘기를 물고기 얘기를 해요. 예. 아, 근데 낚시 좋아하시는 거 알아서. 아, 예. 저는 낚시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배 위에 있는 게 육지에 있는 것보다 더 편한 것 같아요. 아유, 최재형도 너무 물색 없다. 저걸 또 좋다고 계속 낚시 얘기를 하고 있어, 형도. 아유, 저 정도면 눈치챘어야죠, 형. 아, 우리가 공통점이 낚시 같은 거가 있나 보다는 생각을 해서. 차라리 낚시가 공통점이면 좋았을 그쵸? 텐데. 아쿠아리움에서 만났으니까.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. 낚시 좋아하세요? 귀찮아요. 막 이거 막 지금 하고 막 해야 되고 그러니까 왜 그거를 해야 되는지를 좀 모르겠어요. 계속. 아, 또 싫어했구나. 아니 그렇게까지. 진심으로 얘기하는데 같이 가자고 계속.